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, 제가 작년 11월에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. 아버지가 누구겠어요? 그렇지요. 저희 아버지는 송혜 선생입니다. 송혜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아버지. 박수를, 큰 박수 좀 쳐주세요. 저 깜짝 놀라셨죠? 실향민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아가 말씀드렸다시피 숨겨놓았던 딸을 오늘 공개하게 됐습니다. 왜 웃으세요? 정말로 우리 진아가 열심히 그동안에 노래도 불렀지만은 아버님하고 어린 시절에 정말로 아픈 딸이 돼서 진아가 몇 살 때지? 13살 때 아버지가 38에 세상을 떠나셔서 47 이렇게 애기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.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홀로 참 이렇게 몇 남매지? 6남매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. 그래서 늘 어머님이 쓰는 걸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을 했는데, 작곡가가 또 이제 더듬어 보니까 잘 안 지켰던가 봐요. 오늘 심사를 보신 게 박현진 씨가 진아가 고민한다는데 나하고 한번 짝 맞춰보자 이래가지고 곡을 쓰셨습니다.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.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또 찾는데 누구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누가 고나드래요. 아, 이분이면 되겠다. 누구냐고 그러니까 현철 씨가 아버지 해서. 그 나보고 그 얘기를 걸려. 야, 걔는 틀렸다, 얘. 코가 너무 크고. 그런데 옆에서 또 이제 제 얘기가 나왔던가 봐요. 그러니까 진아가, 아이고, 맞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녀지간이 된 인연이 옳습니다. 아, 뭐, 이렇게 감사합니다. 제가 아버지와 딸이라고 한 노래를 박현진 씨가 직접 악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, 제가 뭘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, 물론 뭐, 우리 진아가 잘하니까, 저야 이렇게, 그저 옆세우고 따라가겠습니다만은,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노래, 뭐 저도 딸을 둔 아버지로서 친딸같이 약속을 드리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
열심히 불렀는데 괜찮아요? 네! 괜찮아요! 네! 가만있어. 진아 수고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청주 행사가 있어서 거기도 또 맨 뒤에 해줘서 꼴찌로 오르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.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저 사회석에서 둘이 노래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나? 사회석 마이크 좀 주세요. 어떻게 생각? 네. 예. 마냥 부러웠습니다. 마냥 부러우셨어? 마냥 부러웠습니다. 예예. 근데 두 분이 정말 오늘 애 많이 썼어요.